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죠? 날씨가 더워서 2주 이상은 좀 이런 더위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좀 덥더라도 마음만은 상큼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희귀종 좀 다육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게 청복다육 식물원에서 그 1,000원짜리하고 그리고 10,000원짜리 그 런윤이 사면서 이거 같이 데려왔는데 제가 같이 함께 언박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6개를 데려왔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름을 한 개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이름을 알아내느라 고심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개는 진짜로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도 여태까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름을 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는 행복다육 식물원에서 산건 아니고 저희 동네 5일장 아파트 5일장에서 이제 데려온 화분들이에요. 화분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샀지만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 제일 특이한 거예요. 릴리시아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하얀 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해요. 근데 제가 이 다육이들을 참 저렴하게 데려왔어요. 요게 이거 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세 포트, 그러니까 한 포트당 1,700원씩 세 포트에 5,000원씩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5,000원? 하나, 둘, 세 개, 5,000원. 그러니까 총다 합쳐서 10,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요 아이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릴리시아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분갈이는 안 해줬는데 요 화분 있잖아요. 요 화분도 이거는 이제 5일장에서 샀는데 요것도 3,000원 줬답니다. 근데 요게 크기가 보통 저희가 그 사용하던 3,000원 크기보다 좀 커요. 그리고 좀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혹시라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뭐, 약간 잎은 마커스나 뭐 TP 이런 종류의 잎인데, 뭐야 뭐 거기다도 이름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뭐, 플랜트 스냅이라는 그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이건 도대체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또 화분을 2,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름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페트라고 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데려왔거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세 포트 합쳐가지고 5,000원에 데려왔고요.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름도 특이해요. 핑크 페트. 그리고 요것도 화분. 3,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요 화분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거는 상황 봐서 분갈이를 이제 해줄 겁니다. 핑크 페트.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그 사장님께서 이름을 전혀 모르셔갖고 막 가르쳐 준다고 전화해 주신다 그러더니 소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그 뭐야 뭐 사이트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온둘라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온둘라타 진짜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요 화분도 3,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특이한 온둘라타, 네, 특이한 다육이에요. 온둘라타 분갈이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둘라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전이거든요. 입전은 예전에 제가 그 이벤트 하면서 분갈이 할때 조그만 아이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입전은 확실히 알겠어요. 요거는 입전입니다. 입전도 이제 요거 밑에 3,000원 주고 데려온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조금 많이 헤맸어요. 근데 가장 요게 비슷한 게 사비아나인데 정확히 사비아나 같지는 않아요. 그 사비아나나 아니면 피어리스 요런 과인데 그러니까 사비아나라고 지금 학정을 했거든요. 요것도 제가 뭐야뭐야에다도 물어봤고 그리고 플랜트 스냅에다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완전히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비아나라고 저는 그냥 정의를 내렸고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분은 여기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 다섯 가지는
입전하고 요거 릴리시아나 요거 정확한 거고요. 요거는 요것도 핑크페트도 정확하고 온둘라타도 정확한데 요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요거 두 개는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 하고 요거 이름 아시는 분은 한번 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사비아나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티피 닮은 거. 요거는 2번입니다.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3포트에 5,000원이고 한거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국민다육이기는 맞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흔하게 접하지 않았던 희귀종 다육이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아이들을 이렇게 화분하고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민다육이면서 키우기도 쉬우면서 좀 희귀한 아이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 릴리시아나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일 겁니다. 네, 제가 분갈이까지 해서 이렇게 방제까지 해놨습니다. 예쁜 분에다 했습니다. 여기다 했습니다. 릴리시아나. 그다음에 사비아나. 여기다 했고요. 그리고 온둘라타입니다. 온둘라타 방제까지 다 쳐놨어요. 네, EMAG으로 병충해 예방까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핑크페트입니다. 핑크페트.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분에다 했고요. 입전입니다. 입전. 네, 방제까지 다 했고, 이제 오늘부터 햇빛에 달달 구워서 또 예쁘게 달달 구워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은 데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두개 했습니다. 릴리시 하나하고 이거는 이름 모르는 거. 그래서 6개를 분갈이를 해봤어요. 분갈이철이 아닌데도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잘 자라나. 근데 제가 이렇게 휴가 가기 전에 여름철에 분갈이를 했는데도 물 관리만 잘 해주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